아무래도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고3 선수들의 입시라는 부담이 씨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3학년 선수들이 약간씩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한번 1위에 입상한 선수들은 부담을 적게 네. 가질 수 있지만은 예. 자, 그 메달을 한번 따고 대학의 문을 더 힘차게 들을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죠. 입상 성적이 이제 대학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판입니다. 3판이 선승제. 4판 나왔습니다. 김한빈 선수가 장기전 태세로 들어갑니다. 찬스 봐, 찬스 봐. 올라온다. 바람으로 찬스, 찬스 봐야 돼. 자, 움직여줘, 움직여줘. 자, 움직여줘, 누가 움직여줘. 급해, 급해. 밑쪽 한번 손을 뻗어봤던 박준성. 자, 이제 흐리스 4판을 잘 잡으세요. 그러려면은 네. 또 상대방의 중심을 잘 활용한 뿌려치기도 가능한 지금 자세까지 지금 갖추고 있는 안따리, 안따리, 자, 안따리 들어가나 대치차기, 대치리. 아, 두 선수 뭐 공격 방어 완벽했어요. 네. 한 차례씩 주고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준성 선수의 또 지금 등체기가 지금 등사발 잘 잡았네요. 네. 좌우로 흔들어 보고 있는 김한빈. 남은 시간은 14초. 중앙쪽으로 옮깁니다. 만약 14초 동안 공격에서 승관할 경우에 주부심이 판정하기도 어렵겠네요. 네, 뿌려치기, 뿌려치기! 박준성 선수의 뿌려치기가 통합니다. 자, 오늘 현리고등학교 2학년들이 지금 정말 그렇군요. 선전을 하고 있네요. 예. 아, 9초를 남겨놓고 박준성 선수의 뿌려치기가 통했는데요. 역시나 이 허리 삿발 마지막까지 삿발을 움켜쥐고 있던 게 유효했군요. 그렇죠. 우린 삿바 하나만 두른 채 하는 경기 아닙니까? 네. 저 삿바가 생명줄이기 때문에 저 생명줄을 놓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 중심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예. 저 삿바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승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아, 지금 2학년 선수들의 돌풍인데 특히나 현일고등학교 2학년 선수들이 개인전 결승에서 아주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 0이 됐습니다. 대학부 감독들 이태현 감독을 포함해서 감독들이 지금 3학년 선수를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뭐 예선전 오전에 예선전 하는 경기도 같이 함께 지금 지켜보고 예. 저 선수 스카우트에 지금 심혈을 기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학년들이 패하고 있어요. 둘째 판입니다. 허리 삿발로 온 박준성입니다. 자, 오른발. 15초가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선수의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데요. 자, 일단은 김한민 선수가 유리하게 삿발 잡았어요. 이때 네.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 찬스를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네. 자, 지금 홍사파의 박준성 선수 허리 사파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양 선수 경고. 남은 시간 15초. 이번에도 뿌려치기. 자, 박준성 선수가 2대 0으로 두 차례 모두 뿌려치기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정말 강력한 뿌려치기였네요. 자, 오히려 지금 김한빈 선수가 유리한 상황을 있었습니다만 그때 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회를 박준성 선수에게 넘겨주면서 본인이 뿌려치기 당하고 말았네요. 네.